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101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게 공법조 교서가 있기 때문에 사무소 옮기더라도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죠? 101페이지고요.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전을 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10일 동그라미 하세요, 10일.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시험에 10일 대신에 7일, X,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이전 후, 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후,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된다. 자, 읽어보고 다시 한번 칠판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소위 부칙개공, 옛날에 복덕방 하던 중개인들도 사무소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옮겼을 경우 업무 지역 범위는 이전 후 시, 도,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칙개공의 경우, 만약에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 공동 사용하면 합동사무소라고 하죠. 합동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무 지역은 여전히 시, 도, 관할 구역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대장,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칠판으로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예를 들면, 종로구에 사무소가 있었는데요. 이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종로구 안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옮길 수도 있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강남구로 옮겼을 경우 서울입니다. 옮기고 나서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 옛날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했죠. 예, 그래서 사무소 이전도 먼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우리 주민등록도 주소 옮기고 나서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서류 제출해야 될 서류 두 가지. 우리 기본서 10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등록증 있고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인데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103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자, 그게 서류가 어디 있냐면 우리 기본서 103페이지 양가로 4번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등록대장 있죠? 등록대장. 등록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0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사전신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X, 10일이고요.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해야 되는 서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처리기한입니다. 처리기한 또는 처리기간 뭐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신고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등록증 재교부하는 것은 7일 이내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밖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등록증, 자,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경우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고요.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항상 등록증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등록증 재교부를 해야 된다.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종로구청장이 준 등록증 반납하고 강남구청장한테 새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 우리 기본서 10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에 있죠? 위반했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장등록 106페이지, 기본서 106페이지 인장등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등록이라는 건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등록이라고 하는데 107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보조원은 X입니다.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합니다.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을 보면 동그라미 1번 개인의 경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죠? 그러나 법인은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10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요 중요합니다. 인장등록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3번 인장등록 방법입니다.
개인의 경우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는데 기억해 보면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제출할 수도 있고 니연해 보면 소속 공인회사 보조원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중개법인의 인장 등록은 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따로 인장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입니다.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두 번째 줄에 7일 동그라미 하세요. 7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3번 등록인장 사용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인회사 양가로 2번 소속공인회사 등록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보조원은 등록인장 사용 안 해도 되죠? 4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109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제재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동그라미 2번 소속공인회사의 경우에는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예,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소속공인회사 업무 못하는 것을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11페이지에 보면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 있죠?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서식은 111페이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인장, 등록신고서는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죠? 등록신청하면서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서식에다 도장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112페이지 휴업. 폐업신고입니다. 휴폐업신고. 자, 113페이지 휴업, 폐업신고 의무인데요. 자, 휴폐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 재개. 변경이 되겠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의 경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이죠.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원본입니다. 사본을 반납하면 안 되겠죠.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죠. 등록증 미반납,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문신고 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도 할 수 있다. 두 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신고가 되겠습니다. 사전신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기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신고의무입니다. 신고의무. 첫 번째 줄에 보면 3월 초과 밑줄 치세요. 3월 초과. 예,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그러면 3월 이하 휴업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2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113페이지. 이 휴폐업 신고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입니다. 예,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휴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사항, 그 다음에 등록 사항,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항 이런 것들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휴업 기간은
3을 초과해서 효 발리면 신고해야 되고요. 한 번 신고하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이병, 그리고 114페이지 치약, 4번 임신 또는 출산, 임신 또는 출산 밑줄 치십시오.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6월 초과해서 효발 수 있습니다. 자, 3월 초과해서 효발리면 신고해야 되고요. 한번 신고하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월 초과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물론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양가로 2번 휴업기간 변경신고입니다.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역시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부 다 미리 신고라고 했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지만 변경신고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14페이지 3번 재개신고입니다. 재개신고도 미리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반환입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반환해야 된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맨 밑에 4번 6월 초가 무단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3월 초가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115페이지 그 문제에 보면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 했는데 전부 다 미리 신고해야 되죠?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인장 등록, 휴폐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다음은 119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금지행위 제1절, 금지행위 별표하시고요. 중요합니다. 금지행위가 9개가 있죠. 119페이지에 보면 9개가 있는데, 자, 120페이지에 보면은 120페이지 2번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고요. 양가로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데, 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등, 등이라고 하면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도 포함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양가로 1번에 있죠? 120페이지. 12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입니다.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X 금지행위 아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금지행위는 못하는 거고요. X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개업공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지 직접 집장사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본서 121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죠? 양가로 2번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업자 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협력이니까 알면서라고 돼 있죠? 알면서? 알면서 밑줄 치세요. 121페이지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 법조문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나요? 그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걸 우리는 편의상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무등록자, 무등록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다 같은 말입니다.
무등록 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121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된다.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되는데 보수, 실비 외에 뭐 예를 들면 겸업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됩니다. 분양대행하고 받는 것, 컨설팅하고 받는 컨설팅 수수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실비, 차비, 숙박비 들어간 거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말씀은 자, 행동할 행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자,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양가로 5번인데요. 요 4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5번에 보면 분양 관련 증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뭔지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상한사채, 철거민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직접거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직접거래 하게 되면 125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있는데 직접거래를 하게 되면 개업공개사가 살 때는 싸게 샀다가 다시 비싸게 되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할 수 있는데 임대업을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는 자기 손님한테 임대하면 안 되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을 받아야 됩니다. 직접거래 안 되고요. 쌍방 대리도 안 됩니다.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의뢰인이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겠죠. 쌍방 대리는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한쪽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26페이지 7번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미등기를 전매를 했는데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127페이지 8번에 있죠? 8번. 자, 그 다음에 9번, 양가로 9번에 보면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공동중개 제한. 왕따 시키는 겁니다. 친목회 회원업소들끼리만 공동중개하고 비회원업소하고는 공동중개 못하게 막는 것, 왕따 시키는 것, 예, 금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시세, 그 보면 127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지금도 이러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파트 신규 입주하면은 플랜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심지어 용인 같은 데는 중개업소에 다니면서 착한 공인중개사 분여회에서 인증서를 주고 그 인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만 이용해라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걸 단속하고 신고를 하니까 요즘은 뭐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회원 인증, 즉 입주자 인증을 해야 입주 그 계약서, 정당 계약서 작성한 거 사진 찍어서 올려야 정회원으로 될 수 있고요. 글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담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게 담합이 잘 되니까 입주하면 분양가보다 두 배씩 올라가고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 금지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 행정형벌입니다. 그게 129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여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인데,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니고요. 1번부터 9번까지는 행정처분 대상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등록 취소를 안 했을 때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 행위를 하면 이 매무수거는 4번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번부터 10번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번부터 9번까지는 행정처분 대상이고 10번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는 입주자 커뮤니티 그 카페 운영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징역 벌금만 있을 뿐이고요.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시험에 최소한 네 문제 이상 출제되죠. 뭐 했습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했고요. 휴폐업 각각 한 문제 하면 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네 문제 이상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양가로 1번에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냐면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 세 개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고요. 요걸 감시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하고요. 신고센터는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업무위탁인데 원래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129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제출해야 됩니다. 피신고인은 신고당하는 사람이죠. 이게 제가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전화해보니까요. 담당 직원이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요. 사실 피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알기 힘들죠.
어쨌든 신고하려면 피신고인의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의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고요. 양가로 6번, 조사 및 조치 요구입니다.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고는 종결을 못합니다. 반드시 조사 및 조치 요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4번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7번 통보입니다.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130페이지입니다.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2번 신고센터는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도 또 10일이네요. 매월 10일까지 밑줄 치시고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1페이지 기본 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